해피 땡스기빙! 여러분, 땡스기빙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이곳 미국에 온 지 저희는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땡스기빙 되면 항상 터키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터키가 저희 입맛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터키 말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서 땡스기빙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저희 가게에서 돈도 안 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는 정말 가족 같은 우리 직원들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제가 한 김치를 매일 맛있다고 이나야 너 김치 언제 또 만들 거야? 막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우리 팬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배추를 이렇게 먹기 좋게 잘 썰어서 막김치로 담아서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는 세 박스 정도 샀고요. 그리고 배추는 두 박스 정도 사서 무는 채칼로 제가 채를 다 썰어가지고요. 천일염하고 그리고 뉴스가를 이렇게 조금씩 뿌리면서 한 2시간 정도 절었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소쿠리에 물기를 쫙 빼고요. 그리고 가진 양념을 준비하는데 저는 다시 국물을 내서 그 다시 국물을 넣고 마늘도 갈고 양파도 갈고 이렇게 과일, 사과나 배 같은 거 그것도 갈고요. 이렇게 그 갈 때 다시물을 이용을 해요. 다시물은 디포리하고 멸치 그리고 북어 머리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시마 양파 껍질 이렇게 씻어서 말려 놓은 거 또 그리고 삼채뿌리 이렇게 몸에 좋은 거 이것저것 넣고 2시간 정도 우려내서 다시 국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시 국물로 이제 가진 양념들을 다 갈아서 무채 물기 빠진 곳에 넣고요. 그리고 굴도 한 다섯 봉투 정도 제가 넣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새우젓도 넣고 그리고 갓도 넣고 미나리도 조금 이렇게 향만 나라고 이렇게 넣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채 장아찌를 그 배추 속처럼 양념을 버무려 놨어요. 찹쌀풀이랑 그리고 파도 썰어서 잘 버무려서 설탕도 좀 넣고 해서 간을 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이제 배추도 먹기 좋은 크기로 제가 이렇게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다 외국 분들이세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썰어 먹는 것도 잘 이렇게 서툴고 힘들어 하니까 그냥 제가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잘라서 천일염으로 이제 절여놨다가 1시간 반 정도 저는 이렇게 절였다가요 뒤집어서 1시간 반 정도 더 절여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소쿠리에 물기를 쫙 이렇게 빼놨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만든 그 양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제가 버무릴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이제 소금 치고 그리고 소금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절여지도록 뿌려놓은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이렇게 위에 아래를 뒤집어 주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더 절여요. 그래서 총 3시간 정도 절여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소쿠리에 물기를 쫙 빼 놓는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절여진 배추를 좀 맛을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 양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이제 간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배추가 너무 좀
이렇게 간이 딱 알맞게, 짜지는 않지만 이렇게 알맞게 됐으면 그 아까 양념했던 그 속도 간을 알맞게 맞추고요. 그리고 배추가 조금 싱거우면 속을 조금 짜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배추가 조금 간간하게 좀 짭짤한 것 같으면 속은 조금 싱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간을 맞춰서 이제 버무린답니다. 이거는 지금 나오는 영상은 그 다시 국물 내는 건데요. 갑자기 준비 없이 하려니까 집에 있던 그 요즘에는 이렇게 다시 국물 내기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다시 팩에 다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디포리하고 멸치. 그래서 그거 두 봉투, 두 봉투, 네 봉투 넣고,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 말린 것도 넣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양파 껍질, 그리고 양파도 넣고요. 그리고 배도 넣고, 사과도 넣고, 그리고 무도 넣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펄펄 팔팔 좀 끓여요. 들통으로 제가 하나 가득 만들었는데, 하나 가득은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 물을 붓고 만들었는데요. 다시물이 아주 이렇게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물로 아까 그 김치속 만들 때 가진 양념들을 다 그걸로 갈은 거예요. 갈 때 이제 그 다시물을 녹는 거죠. 그렇게 넣어서 다 만들어서 이제 배추하고 아까 배추물 쫙 지어 놓은 거랑 그 다음에 김치속 양념해 놓은 거랑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김치병에다 다 담아서 제가 이제 나누어 주고자 하는 분들께 주려고 이렇게 다 담아 놨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나누어 줄 때는 정말 참 너무 행복해요.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것도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참 요번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서 이렇게 제가 LA갈비도 재서 이렇게 도시락에 딱딱 집어넣어서 준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김치 한 병, 그 다음에 LA갈비 양념한 거 한 팩씩 나눠드렸습니다. 받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나, 네가 한 게 최고야. 마켓에서 산 건 도저히 그 맛이 안 나.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행복해 하는데, 아, 정말 저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그냥 조촐하지만 LA갈비 굽고, 또 뭐 밑반찬들 하고요. 그리고 그 텅, 소 혀예요. 그거 이렇게 머릿고기 누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 그거 하고, 그리고 버섯 하고, 그 다음에 연어알을 우리 사위 빅토가 준비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다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코로나 19 때문에 예전처럼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잘 보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예전처럼 최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길 함께 기원해 봅시다. 아자아자 파이팅!